안녕하세요. 포마스 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우리 평균 변화에 관련된 기역류, 디귿, 리을까지 있네, 그치? 평균 변화에 관련된 진위 판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함수 fx가 있는데요. x의 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1, fx가 2차 함수가 떴어.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tx 플러스 1 라고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때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m이라고 했어, 그쵸? 이때 옳은 것만 인대로 골라라. a보단 b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일단 a부터 b까지의 평균 변화율이요. a부터 b까지 폐구간일까? 폐구간 이 구간 내에서의 평균 변화율 m은 다음 것 같아요. 평균 변화율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지, 그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두 지점에서, 따라서 b-a분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fb-fa 이걸 말한다고, 그쵸? 그래서 지금 문제에 관심은 여기 있던 MA 있지. 이게 뭐야? 두 지점 A, FA, B, FB, A, FA, B, FB. 저 그래프의 두 점을 잇는 그 선분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 알고 있어야 돼. 그 기울기, 평균 변화율이 M이라고, 그렇죠? 이걸 좀 정리해 볼게. 왜? M이 지금 계속 기역, 니은, 디귿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M을 한번 구해 봅시다. B-A분의 FB는 여기서 비너지면 되겠죠?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 이게 FB. 다음에 마이너스 FA는요? A는 좀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B-A분의 FB 마이너스 FA 됐잖아, 그쵸? 1하고 마이너스를 안녕 날라가 버리고, 분자를 좀 받았더니 분자가 있던 B제곱하고요 마이너스 A제곱, 요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 놈은 인수분해가 되죠? B마에 B뿔에 위에다가 분자만 좀 인수분해 볼게. 다음에 여기 있던 마이너스 2b 하고요 마마는 플러스 2a가 되겠네, 그쵸? 마이너스 2b 플러스 2a에서 마이너스 2를 묶어주면 또 b-a 이렇게 돼서, 여기서 b-a, b-a 앞으로 묶어줄 수 있겠죠? 앞으로 쭉 잡아 당기면 b-a, b 플러스 a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 다음에 이게 뭐야? 분자야, 분자. 노란색 분이 분자라고, 분자. 따라서 B-A, B-A가 약분돼 버리고, 우리가 찾던 M은요, 요놈만 남겠네. 결론 따라서 M은 이 M이 두 점 AB, A,FA, B,FB를 잇는 평균 변화를 M은요, B-A가 약분돼 버리고 A 더하기 B-E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쵸? 이게 항상 두 점 A,FA, B,FB를 잇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가서 평균 변화율의 그 개념이나 이론 강의를 다시 듣도록 하세요. 알겠어요? 다시 들어야 돼, 평균 변화율. 자, 이제 문제 풀어갑니다. 기억.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이면 M은 0이냐? 기억. A가 마이너스 2고요. B가 0이면은요. 그러면은 3면은 M은 0이냐? 3면은. 그렇다면 M은 0이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AB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요. A보다 B가 더 크기만 하면 이런 상태로 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요. 항상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를 M은요.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2, B에다가 4를 넣어주면 0 맞잖아, 그쵸? M은 0. 그래요. 기억은 옳습니다. 니은 봐요. 니은은 A 플러스 B가 2보다 크면요, M은 0보다 작냐? A 플러스 B가 2보다 크면요, 그렇다면 M은 0보다 작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쵸? 봤더니 이게 M이 여기 있는데 A 플러스 B가 2보다 커? 2보다 큰데 빼기 2 하면요, 2보다 큰 거에서 1을 빼면은 0보다 커야겠죠, 그쵸? 다시 한번, 2보다 큰 거에서 1을 빼면은요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A 플러스 B가 2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따라서 M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M이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요, 니은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거야. 이해갔지? 디귿. 자, 디귿은 A 플러스 B가 2면은요, F 프라임 A 더하기 F 프라임 B는 0이다. A 더하기 B가 2면은, 그렇다면은요, F 프라임 A 더하기 F 프라임 B,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f'f'b 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f'x를 알아야겠네요, 그렇죠? 저기에서 fx가 x제곱 2x 플러스 1이니까 f'x는 2x-2잖아, 그렇죠? 따라서 f'a'b는 여기다가 이 도함수잖아? a 넣어주고 b 넣어주면 되겠네. 일단 좌변 f'a는요 2a-2야, 그렇죠? f'a는 2a-2 더하기 f'b는 여기다 b 넣어주면 되겠죠? 2b-2야, 그렇죠? 정리해주면 여기서 2,2 묶어줄 수 있죠? F'B 되겠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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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게 지금 여기 있던 F'A 더하기 F'B인데, 근데 문제에서
A 더하기 B가 2라면, 얘가 2라면 2는 4 빼기 4 항상 늘 언제나 always 0 나오는 건 맞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라면요, 얘가 2는 4 빼기 4는 0 항상 이놈은 0 나온다. 디귿은 항상 오라요. 그쵸? 좋아. 마지막 리을 가자. 리을. 리을은 다음과 같아요. 리을은 A 더 B가 E씨를 만족하는 상수시에 대해서요. F랑 C가 M이냐? A 더 B가 이번에 E씨를 만족한대. A 더하기 B가 E씨를 만족하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항상 F 프라임 C는요, F 프라임 C는 뭡니까? M이냐, 그쵸? 상수시에 대해 F 프라임 C. C가 새롭게 나왔는데 F 프라임 C가 M이냐? 이거 해주면 되겠죠, 그쵸? 우리 F 프라임 X 아까 여기서 구했잖아, 도함수. 여기다가 C를 넣어주면 EC-E요? 얘가 EC-E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EC-E가 항상 M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M은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항상 늘 언제나 Always M은 at the B-E라고 했으니까 얘가 사실은 EC-E인데 M이 항상 M이 얼마? M이 A 더하기 B-E라고 아까 맨 처음에 풀어놨었잖아. 근데 관계시에서요, 여기서 at the B가 EC일 때요, 요놈이 EC일 때, 요놈이 EC일 때야. EC-EC-E 늘 언제나 항상 Always 이 등호는 성립할 수밖에 없겠네. 언제? at the B가 EC-E라면요, EC-E는 EC-E, V7은 강창성 맞는 이야기죠. 그쵸? 따라서 기억, 디귿, 리을.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다. 그쵸? 이해 갔죠? 자, 이 문제는 평균 변화율의 개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정확히 개념을 갖고 있고 A, FA, B, FB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 M을 일단 잘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구해놓기만 하면은요, 이거가 늘 성립하는 등식이니까 M은 항상 A 더하기 B-E야. 그 상태에서 기억, 리을, 디귿, 리을을 논할 수 있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대수적으로 푼 거야. 쿨. 이게 전원의 풀이고, 다음 이걸 기하학적으로 풀면 좀 더 간단하게, 이게 그린, 이건 대수적으로 푼 거고, 기하학적으로 한번 이해시켜볼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자. 봐, 여기 있던 fx를 지울게. 여기 지우고 기하학적으로도 한번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요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까 추가 강의 한번 쳐다보자고. 봐, fx는요 얘는 액마이의 완전제고, 얘 완전제 곱식이에요. 우리 2차 함수 핵심은 어디 있죠? 대칭축에 있다. 다시 한번, 2차 핵심은 어디 있다고? 2차 핵심은 대칭축. 그 대칭성에 있어. 대칭성. 지금 대칭축이요, 1이죠. 2a분의 마이너스 1이죠. 그쵸? 드르륵. 1일 때. 그래서 일단 빨간색 그림 그려주면요, 1일 때 접하, 1, 0에서 접하고, 아래로 블록이야. 쉐렛! 쉐렛! 이런 놈이라고. 그쵸? 이게 지금 저 있던 2차 함수의 y fx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석할 건데, 해석 연습 시작합니다. 봐요. 얘는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4래. 주목. A가 마이너스 B가 4란 얘기는 지금 A가 1부터 어디까지 몇 칸 마이너스면은요, 좀 더 보라. 여기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떨어져 있겠죠? 얘가 마이너스 2. 다음에요. B가 4란 얘기는, 4란 얘기 1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2, 3, 4. 그러니까 한마디로 좌우 어떻게 해요? 대칭축에서 좌우 똑같이 떨어져 있죠? 이거 좀 그림이 좀 너무 작아서, 아니, 너무 커서. 이쪽에 좀 작게 그려볼게. 이런 상태라고.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1인점, 1에서 접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봐.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하나, 둘, 세 칸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대칭축에서 세 칸 왼쪽으로. 다음에 B가 4라는 얘기는요? 하나, 둘, 오른쪽으로 세 칸 가서 여기가 4. 이런 거잖아요. 그런 상태라면 당연히 이제 봐. 좌우 대칭성 때문에 함수값이 여들 같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지. 당연히 마이너스 1 때는요 어떤 값이 같겠죠. 관심 없지만 4일 때 그 값의 높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지금 A, FA 이거, 이게 지금 B, FB 이런 상태인 건데, 이때 두 점을 잇는 평균이나 기울기 M의 값을마다 0일 수밖에 없지 않냐. 당연히 맞는 이야기죠. 이해갔지? 아, 이거는 지금 X equal 1이라고 하는 거에 대칭축, 이 대칭축 기준으로 왼쪽으로 세 칸, 오른쪽으로 세 칸. 그때 함수값의 높이가 늘 언제나 항상 올레이즈 똑같을 거니까, 따라서 Y값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을 거라고. 항상 없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는 평균 변화는 0이다. 니은은 무슨 말이냐면요, 에더비가 2란 얘기는,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밑에 거 먼저 해줄까? 밑에 거. 에더비가 2란 얘기예요. 이거는요 2로 나눠준 다음 같죠? 기하학적으로 2분의 A 플러스 B가 얼마? 1이란 얘기인데, 이게 뭐야? A점과 B점의 중점이에요. 중점의 좌표가 1이다. 그치? 즉 A, B가 어딨던 간에 여기서 디귿식, 요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A하고 B를 더해서 2가 됐다는 얘기는요, 항상 A와 B의 중점이 어디 있다는 거야? 중점이 1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A가 여기 있다면요, B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중점 1에 걸리겠죠. 즉, 좌우 대칭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누구에 대해서? 반띵 일어났을 때 2분의 A 더하기 B가 얼마? 1이라는 상태, 이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1을 중심으로 A, B가 이걸 만족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왼쪽, 오른쪽, 1에서 왼쪽, 오른쪽 대칭되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때에, 그때 F'A는요 이때 순간 변화를 접선의 기울기 F'B는요 이때 순간 변화 접선의 기울기 즉 늘 항상 언제나 always 이걸 만족하고 있다는 얘기는 2로 나눴을 때 2분의 A 플러스 B가 1이니까 1을 기준으로 AB의 중점이 1행을 했다는 얘기니까 항상 A와 B는요 1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된 상태 그런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는요 절대값은 기울기의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인 상태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인 상태 이거를 우리가 도함수를 한번 미분해 보면은요 실적으로 몇 차가 나오니 여기다 2차를 미분하면 1차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돼요 1차 함수 아 절대값의 크기는 갖고 부호는 반대 그렇기 때문에 더해지면 얼마 나온다 늘 역나 수밖에 없다 이게 디귿도 따라서 옳다고 일어났을 때 이 대칭축 요 개념을요 그래프로 이해해 봐 2차 함수일 때 그쵸 그런데 니은은 밝혀져 니은은 뭐야 이거는 2로 나왔을 때 이런 상태거든 2분의 A 플러스 B요. 이 중점, A와 B의 중점이요. 1보단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A, B가 어디에? 오른쪽에 몰려있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다면은요. B는 좀 더 오른쪽에 더 가야 돼. 그러니까 길이가 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다면요. 1에서 이만큼 떨어졌다면 B는요. 좀 더 많이 떨어져야 한다고. 그래야만 얘랑 얘랑 더했을 때 중점이 1보다 큰 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두 점을 이어주면 기울기가 어때요? 당연히 0보단 커야겠죠. 0보다 작다 했으니까 0 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이게 2를 기준으로 더한 게 2야. 반띵해주면 평균점이 1이다. 요걸 기준으로 지금 기하학적 해석을 한번 해봐라. 2차 함수일 때. 마지막. 요거는요. 써놔. 평균값에 정리 써놔. 평균값 정리. 이건 평균값 정리야. 이거 2로 나눠주면요. 2분의 A 플러스 B. 이것이 C다. 즉, 항상 이 얘기는 이 얘기 즉슨 다음 같죠? A, B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지점이 그건 C가 어딨냐 이런 얘기죠. 이 C가 존재한다. 어디 사이에? A, B 사이에. 근데 2차 함수일 땐 특징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C가요? A, B의 중점에 A, B 접해 중점에 위치한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봐. 두 점을 아무래도 잡아요. 잡아서 이게 A점, B점 이렇게 이었을 때에 이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지점 이 지점은 항상 이 점과 이 점보다 예. 중점에 위치한다. 언제? 2차 함수일 때는요. 늘 그렇게 성립한다고. 이유인 즉슨 2차 함수를 미분하면 1차잖아요? 1차일 때 성질 때문에 그래. 1차일 때, 이때 변화율이요. 그 중간 지점에 항상보다, 예, 중간 지점에,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그런 C가 위치한다. 언제? 2차 함수일 때. 요렇게 기하학적으로 정리해주길 바란다. 그쵸?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제 좀 어렵다는 학생들은 다시 첫 번째.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제대로 익혀라. 익혀서, N값 정해놓고 일단 대수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니을 깔끔히 풀어놓은 상태에서 다음에 2차 함수는 대칭 축이 핵심이지 그 축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려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억은 별거 없고요 기억은 정확히 X equal 1을 중심으로 해서요 색깔 색깔 떨어진 것 그거 이해하면 되는 거고 요거 좀 이해해야 돼 요거 2로 나눴을 때 2분의 A 더하기 B가 뭘 말하는 거야 A와 B의 중점 위치에 있을 때 이야기들을요 그때 기울기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고 리얼은 2차 함수의 평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그러한 지점 C는요 어디 있다고요? 두 점의 중점에 위치한단다 언제? 늘 항상 always 2차 함수는 늘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어디 있어? 그걸 만족하는 C가 어디 위치한다고요? 두 점의 중점에 위치한다는 게 참인 이야기다 이해갔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